지금 보면 여기 서퍼가 있고 파도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르긴 해도 이 정도면은 요쯤에서 이 중간 부분쯤에서 아마 파도가 부서질 겁니다. 그랬을 경우에 이 서퍼는 이 파도를 패들 아웃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숏보드를 타게 되면 큰 파도를 통과하기가 일단 쉽습니다. 만약에 롱보드라든지 아니면은 SUP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도에는 그냥 밀려버립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덕다이브를 하는지. 지금 파도는 이미 이렇게 부서져 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이 파도의 힘에 의해서 그냥 서퍼가 밀려버리게 됩니다. 밀려서 어딘가로 그냥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도가 부서졌을 때 파도의 수면 아래쪽은 이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덕다이브를 하게 되면 이 파도 속으로 벗어나서 파도가 지나갔을 때 이렇게 솟아오르는 파도 뭉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서퍼가 여기서 덕다이브를 하면 순간적으로 한 3초 정도, 2초 정도만 이 under the water 물 아래쪽에서 in the water 물 안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얘는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. 그러면 여기서 나왔을 때 이미 파도는 지나가 있는 상태고 빨리 더 패들 아웃해서 다음 파도를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완전히 엉덩이까지 보일 정도로 덕다이브를 아주 과감하게 들어갔네요. 그러면서 나중에 뒷발이 나오면서 쭉 들어갈 수 있는 덕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첫 번째 파도가 이 파도가 지나가고 다시 원상복구로 지나가는데 역시나 어느 정도 좀 밀렸겠지만 조금 지나갔지만 다음 파도 역시 또 파도 역시 이렇게 큰 파도가 들어오네요. 그만큼 더 빨리 나가지 않는 이상은 다시 백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패들 아웃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쉬운 일은 아니고 숏보드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숏보드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큰 파도가 좋을 때 하지만 스웰 자체가 너무 커서 라이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롱보드나 서포드로는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는 숏보드가 대안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숏보드를 연습을 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덕다이브를 어떻게 하느냐. 역시 열심히 가네요, 열심히. 우와, 또 오네, 또 와. 역시, 덕다이브로 완전히 지금, 머리를 넣을 정도, 이렇게 잘, 패들링을 쭉 하는 속도에 탄력을 받아서, 덕다이빙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. 덕다이빙 연습도 제대로 해야지,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연습, 적응. 한번 쭉 보고 마무리.